안녕하세요. 연세대 유일의 주강 마술 동아리 엔티즈 회장 신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카드 5장을 뽑으면서 여러분이 왜 엔티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5장 아무거나 뽑아주세요. 네, 그동안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엔티즈는 매주 1회씩 서로 마술을 배우고 공유하는 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에서 신촌으로 오셔야 하는 분들 부담이 많으셨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엔티즈는 신촌과 국캠에 모두 동방이 있고 조모임은 신촌과 국캠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자, 모두가 편한 곳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엔티즈의 특수한 조모임 환경이었습니다. 아, 근데 혹시 조모임에서 나만 마술을 잘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엔티즈 첫 조모임 컨텐츠는 카드 여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티즈는 연말마다 정기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공연에서는 조모임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스테이지 마술들도 많이 배우며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5장이 모두 뽑혔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2, 두 번째, 1, 세 번째, 7, 네 번째, 다시 2, 다섯 번째, 1. 자, 21721, 21,721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사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 엔티즈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